여러분, 버튜버를 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로서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변명하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홀로라이브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홀로라이브. 초창기의 홀로라이브는 메인스트림에 오르고 싶어 했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불쌍할 정도였죠. 역사를 이해하려면 초기 버추얼 유튜버 업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홀로라이브의 토키노소라는 정말 오래 활동한 버튜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버튜버 업계의 전설, 사천왕. 지금은 모두 졸업했지만 그들은 초기 버튜버 업계를 지배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3D로 활동하며 영상 편집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시기에 토키노 소라가 등장했죠. 사천왕 중 일부는 소라보다 나중에 데뷔했을 정도였습니다. 토키노 소라는 업계를 바꾸거나 큰 이슈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홀로라이브는 살짝 관심박 그룹이었죠. 다만 토키노 소라의 아이돌 노선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팬덤의 충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버추얼 브랜드가 나타났습니다. 츠키노미토, 첫 라이브 2D 버튜버였습니다. 진짜 판때기였어요. 니지산지의 첫 등장이었죠. 버튜버 업계를 휘어잡고 본격적으로 인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8명의 버튜버를 데뷔시키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홀로라이브는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3D에 진심이던 회사였지만 니지산지의 성과를 보고 라이브 2D 버튜버를 시작했습니다. 니지산지의 신인 데뷔가 2월에 마무리됐으므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 것입니다. 제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버튜버 사천왕은 라이브 2D로 후배를 만드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홀로라이브의 1기생 어땠을까요? 조용했습니다. 망하진 않았지만 니지산지처럼 자극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때 당시 홀로라이브는 아이돌도 아니었고 그냥 라이브 2D로 활동하는 버튜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본보다 중국에서 더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부부키는 특유의 귀여움과 방송감으로 시청자를 휘어잡았었지만 뭔가 크게 반향을 일으켰냐 하면 아니었습니다. 2기생도 빨리 나왔습니다. 마지막 1기생 데뷔 기준 2개월 후 5명이 추가로 데뷔했거든요. 2기생의 데뷔는 거의 한 달 정도 소요됐고 2기생은 억까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스바로 목소리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원래 홀로라이브는 관심박 그룹이었거든요. 욕도 관심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욕조차 먹지 않는 클린하고 관심박 그룹이었는데 2기생 데뷔 때는 뭔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홀로라이브가 욕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쿠아가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상에서 이야기하기엔 긴 주제인데 홀로라이브 팬덤 중에 진짜 기분 나쁜 악성 팬덤이 있습니다. 아쿠아가 토키노소라에게 소라짱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하게 욕을 먹었거든요. 이건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물론 토키노소라 팬덤 모두가 욕을 했던 게 아니고 토키노소라 팬덤 중에 진짜 기분 나쁜 악성 팬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슈도 버티고 홀로라이브의 초창기를 무사히 지나가고 있었죠. 2018년에 게이머즈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19년이 왔습니다. 2019년에 홀로라이브는 지금까지 말했던 홀로라이브와는 다른 브랜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메인스트림이 됐거든요. 빡세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 홀로라이브. 역사의 중간이죠. 이때부터 노선을 살짝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오타쿠스러워졌거든요. 4월에 데뷔한 오카유, 코로네 둘은 고양이와 강아지, 디자인과 컨셉부터 엮기 좋았고 의도적으로 커플링 연출을 노린 듯한 발언이 강화됐습니다. 오카코로는 지금도 종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5월달 즈음에 홀로라이브는 아이돌 소속사다 라고 공지를 공식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비웃음을 좀 샀었죠. 아이돌이라니 저런 것들이 아이돌? 저런 아이돌들이 어딨겠어요? 같은 느낌의 반응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대망의 7월 나타났습니다. 홀로라이브 3기생 우사다 페코라, 우루하 루시아, 시라누이 후레아, 시러가네 노엘, 호쇼 마린. 혹시 기억하시나요? 홀로라이브의 데뷔는 조용했다고? 이제는 아닙니다. 굉장했어요. 마린의 데뷔 방송 때 진짜 무지막지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루시아와 약혼했다, 냄새를 맡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방송 중에 냄새를 맡는 척까지 하죠. 이때의 홀로라이브는 전과 다르게 백합 영업을 본격적으로 달립니다.
오카코로, 노엘 후레, 마린 루시 등등 다양한 조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홀로라이브 지들이 먼저 팬덤에 떠먹였어요. 겁나 빡세게 떠먹이고 모두 만족했었죠. 하지만 아직 로컬이었습니다. 일본 밖으로 퍼지지는 않고 있었죠. 디지선즈랑 비교하면 누가 봐도 홀로라이브는 아직 몇 단계 밑 그룹이었어요. 그래도 승승장구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라이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니지산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홀로라이브가 니지산지와 다른 방향성으로 가기 시작한 게 언제냐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홀로라이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때쯤에 홀로라이브를 이해하려면 니지산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니지산지가 업계 1등이고 최고였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업계 1등이고 최고인 건 맞습니다. 홀로라이브는 정말 니지산지를 뛰어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티가 나는 회사였죠. 니지산지가 하는 사업적인 선택을 뭐든지 따라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사, 인도네시아 지사, 무산됐지만 한국 지사 등등이 있었죠. 한국 관련해서는 추가 영상이 제작가나 할 정도니까요. 언젠가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지산지가 먼저 라이브 2D 버튜버들에게 3D를 제공했고 그것을 본 이후 홀로라이브도 3D 모델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니지산지는 가성비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워낙에 많이 대비시켰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니지산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이상한 놈들, 미친놈들 조합 같았거든요. 재밌는 쪽으로요. 그리고 이때쯤에도 니지산지에는 100명이 넘는 라이버가 이미 활동 중인 브랜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청 많았죠. 물론 졸업도 많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니지산지와 홀로라이브의 비교는 무언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홀로라이브가 니지산지를 잡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은 니지산지보다 높은 퀄리티로 만든다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높은 퀄리티로 만든다는 방송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델링이나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을 더 높은 퀄리티로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니지산지는 지금도 라이브 2D에 많이 투자하지 않고 있지만 홀로라이브는 라이브 2D를 포함해서 3D 모델링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홀로라이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3기생이 데뷔했죠. 대박이었죠. 하지만 아직 로컬이었죠. 일본에서만 이슈가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니지산지랑 비교하면 아직은 아쉬웠죠. 근데 진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홀로라이브 4기생 그들이 드디어 데뷔한 거죠. 3기생이 데뷔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홀로라이브의 포텐셜이 드디어 터졌구나, 이게 이 브랜드의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니었어요. 사기생은 그 이상을 보여줬거든요. 드디어 등장한 사기생은 조금 더 시끄러웠습니다. 2019년 12월 데뷔하자마자 엄청났습니다. 가나타의 PPT, 와타마의 내가 나쁜 건 아니잖아, 도아의 목소리, 아! 이건 물론 악플이었지만 니지산지 출신의 히메모리 루나, 일본인이 아닌 걸로 보이는 키류코코, 모두가 굉장한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기생은 워낙에 내용이 많아서 추후에 사기생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예요. 여기서 코코는 로컬 한정이었던 홀로라이브의 관심을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홀로라이브 내부의 아크바이러스였죠. 모두가 아크를 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홀로라이브 내부 인원들만 모아서 아크를 진행해도 충분히 재밌을 정도로 서로의 케미도 많았습니다. 이때쯤에 홀로라이브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홀로라이브는 해외 진출에 관심이 진짜로 많은 회사였어요. 왜냐면은 중국 팬들만을 위한 빌리빌리 채널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었는데 키류코코가 영어권에 대한 유입을 불러일으켜주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키류코코는 홀로라이브에 유입되는 외국인 시청자, 즉 카이가이 니키들이 유입되는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해외 시청자들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홀로라이브 브랜드 전체의 방송 분위기를 바꿔버릴 정도였습니다. 2019년에 홀로라이브는 사기생이 데뷔하기 전 후보키가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했었어요.
굉장했었어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리비리 전용 라이브도 있기는 했었는데 열심히 하는 멤버와 열심히 하지 않는 멤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리비리 채널을 만들고 방송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방송인 입장에서는 빌리빌리에서 방송하는 게 되게 귀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팬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인이 홀로라이브를 통해서 데뷔하고 영어권 시청자가 유입됐으며 영어권 시청자가 본 채널에 들어가서 카이가이 니키라고 불리면 특별 취급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생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달에 데뷔했으니 애매하게 겹쳐 있어요. 2020년의 홀로라이브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진행하겠습니다.